블랙박스 좀 제대로 밝은 거 쓰세요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박스는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어둡게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영상이 어두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썬팅이 어둡거나, 썬팅이 짙거나, 아니면 블랙박스가 안 좋은 거거나. 근데 이거는 썬팅 때문이 아니고요. 블랙박스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썬팅도 짙고 블랙박스 안 좋을 가능성도 둘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가보겠습니다. 저 갓길에 앞차는 피해가네요. 나는 피하지 못하고 꽝. 아이고, 다시 저 차가 어떻게 서 있나요? 이렇게 서 있네. 아, 여기에 이건 갓길이 아니라 백색 안전지대네요. 백색 안전지대 이만큼 차로를 침범해서 여기는요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운전하고요 남편분은 좀 과음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나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예 구토 토하려고요. 보통 우리 오바이트라고 그러죠. 예 그러려고 여기다 차를 세워놨대요. 하하 이 참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거 80대 20 얘기한대요. 블박차가 80 앞차 20 얘기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차 80이라고 그러는데 80대 20 적당하다. 앞차 잘못 3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앞차 잘못 4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앞차 잘못 5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받아들이는 게 옳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글쎄요, 땡큐일까요? 네, 땡큐일까요? 허허. 땡큐라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80대 20 적당하다가 42%, 70대 30이 12%, 60대 40이 12%, 50대 50이 6%,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입니다. 이거요, 자동차 전용도로랑 고속도로랑 이제 같은 부류죠. 근데 고속도로는 시속 100,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80. 이제 그게 차이가 있죠. 아,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요렇게 갓길에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고장나 있었어요. 고장난 차. 요것도 비상등 켜고 있었죠? 네, 비상등 켜고 있네요. 네, 저렇게. 요거랑 거의 비슷한 상태로. 해 지기 전에. 네, 해 있는 시간에. 어두워지기 전에. 그때 트럭이 꽝 들이받았고, 요 차에 타고 있던 그 차가 고장 나갔고요. 고장 나서 비상등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상황에서 뒤에서 오던 대형 트럭이 그냥 들이받아서 앞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70대 30. 뒤에서 들이받은 차 70. 앞에서 낮에 비상등 켜고 서 있던 차. 갓길과 차로에 걸쳐 서 있던 차 30. 근데 지금 밤이에요. 밤이면은 좀더 위험하죠. 그래서 80대 20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는 70대 30에서 시작돼서 40%까지도 좀더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차의 잘못 30에서 50%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거요. 어차피 내 잘못이 50% 이상이면은 할증되는 건 똑같죠. 하지만 우리 보험사한테 80대 20으로 끝내지 말고 내차 자차 보험 처리한 다음에 앞차를 상대로 해서 분심을 거치든 아니면 곧바로 소송하든 구상금 청구해 보라고 그러세요. 과연 이번 사고 80대 20보다는 앞차 잘못이 20%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앞차는 피했는데 블박차는 못 피했잖아요. 예. 요 차를 빵 때려갔고요. 여기서 이제 저 남편이 내려서 이제 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차빵 때리고 이 차가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 빵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사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네, 운전자 보험 다들 하고 계시죠? 만약에 운전자 보험 없으신 분들은 이런 사고로 만약에 사망하면은 내 잘못이 더 큽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만약에 사망사고 시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럼 요즘은 합의가 안 됩니다. 형사합의 3천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예전 거는 요새 2억 원 이상, 2억 원 나오는 네, 그런 운전자보험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차를 세우더라도 왜 여기다 세웠어요? 조금 더 넓은데, 여기 좀더 넓은데다, 여기 좀더 넓잖아요. 근데 여기 좁잖아요. 아이 참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이고 좀 많이 취했다. 비닐봉다리 하나 준비하세요. 그럼 차 저기다 세워놓고 오바이트 하다가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니 가족이 보는 상 앞에서
네, 앞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항공기, 비행기 타면은 토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옆에 사람이 많이 취해서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일반 도로 같으면 중간에 세울 때가 있죠. 근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차 세울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럴 때는 커다란 네, 비닐봉다리 하나씩, 뭐 하나가 부족하면 도어 세 개. 아니면 차에다 넣고 다니세요. 차에다 비닐봉투, 네, 평소에 그 음식물 쓰레기 담아가는 그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노란 봉투, 그것만 들고 가면 또 혹시 될까봐 다른 비닐에 또한번더 싸잖아요. 그런 비닐 좀몇개안 누가 갖고 다니세요.